안녕하세요. 전주팡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. 아빠를 부탁해 라는 TV 방송이에요. 총 2부작으로 2015년에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부작으로 방송을 했는데, 저도 곧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합니다. 이제 뭐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와이프가 딸을 낳거든요. 딸을 낳는데 이 아빠를 부탁해 내용이 나이를 먹은 아빠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장한 딸과의 그 관계, 어떤 소통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, 내 딸과 내 아이들과 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봤어요.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는 다시 보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꼭 한번 그 아빠이신 분들이나 딸인 분들은 꼭 한번 이 아빠를 부탁해라는 SBS TV 프로그램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는 이경규, 조재현, 강서구, 조민기라는 이 네 명의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인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분들과 그분들의 딸이 나와요. 정말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, 그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딸 예림이가 아기 때부터 정말 막 아빠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고 되게 귀엽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애기였잖아요. 근데 어느새 20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아빠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아빠와 좀 닮은 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아빠가 이경규 씨가 딸이 술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이제 이경규 씨도 맨날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온대요. 그런데 딸도 술을 마시고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신다는 얘기를 털어놨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아, 내 딸은 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사실은 뭐 딸도 인간으로서, 자식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각자의 인생과 삶과 뭐 술과 유흥과 뭐 남자친구와 애인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.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부모님에게 가볍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. 와, 제가, 저도 아들인데, 중3 때 벌써 이렇게, 접해본 어떤 대상을 접해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, 엄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는, 그럴 줄 알았어.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는데, 저도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이 어른들은 내 자식은 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뭐, 그렇지 않다라는 거. 일단 아빠를 부탁해는 12.8%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었고, 이 네 명의 그 관계, 집안마다 특색이 있어요. 강서구 씨는 좀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늦게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셔서 낳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 씨는 너무 멋진 아빠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고, 이 딸은 이제 어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딸도 아빠에 대한 걱정, 배려 이게 더 큰 것 같아서 더 잘 받아주고 가장 이상적이고 너무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관계의 강서구 씨 부녀 관계가 있어요. 막 귀도 파주고 뭐 수시로 뭐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뭐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. 아직도 애기 같고 다 컸어도 애기 같겠죠. 그러니까 걱정하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. 이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이 많은 대사들, 많은 느낌들, 우리 가족과 나에 대한 어떤
내 인생에 좀 비춰서 계획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전주팡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요, 아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제가 맨날은 아니고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영화팡팡, 전주팡과 함께하는 영화팡팡. 원래는 이 전라북도 JTB 라디오에서 제가 코너를 진행을 했었던 장안이 정한 영화였는데, 너무 이름이 좀긴것 같아서 전주팡과 어울리게 영화팡팡으로 해서 영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영화팡팡도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좀 봐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. 구독도 해주세요.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어느덧 유튜브에 올린 영상만 한 700여 개가 넘는데, 지금 아프리카랑 유튜브를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더 성장하는 모습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전주에서 저는 학원을 영어 수학, 고등부, 뭐 중등부, 초등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, 취미로 이렇게 방송, 영상 편집. 이 컴퓨터 보이시죠? 컴퓨터예요. 컴퓨터인데, 아이맥인데, 너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또 취미가 좀 좋아졌고, 개발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, 이번 한달다또 충실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. 화이팅 하시고요. 그리고, 전주팡 기억해 주시고요.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꾸준히 방송인이 인터넷 방송인, 뭐, 1인 미디어, 사람이 되겠고요. 그리고 다음에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에 대해서도 또 한번 추천해드리면서 제가 느낀 점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주팡이었습니다.